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우동하고 떡볶이 이렇게 비디오를 상품이 하나씩 할당하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트랜잭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먼저 프로덕트가 있고 각각의 프로덕트의 수량을 특정함으로 해서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짜장면이 프로덕트예요. 짜장면 있고 또 프로덕트 중에 뭐 짬뽕도 있을 수 있죠. 짬뽕.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탕수육.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프로덕트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이게 프로덕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량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특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짜장면 뭐 둘, 짬뽕, 수육이 됐네. 탕수육이 수육이 됐어요. 짬뽕 하나, 그리고 탕수육 뭐 다섯 개. 말이 안 되네. 다시 탕수육 하나, 짬뽕 셋. 이런 식으로 수량을 특정화시키면 인보이스 아이템이 되죠. 요 세 가지가 모여서 여기 인보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산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인보이스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트랜잭션을 구성합니다. 얘랑 얘는 사실상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이만큼은 각 거래 당사자들, 거래 당사자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단계는 수풀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풀에서 계산해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두 개를 하나 합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 프로덕트와 아이템을 합쳤잖아요.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리를 시켜놨어요. 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짜장면, 이게 가까이 프로덕트이고 지금 세 개네. 세 개니까 하나 더 내겠군요. 이렇게 프로덕트, 인보이스 아이템, 그죠? 얘가 얘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되고, 그쵸?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고 트랜잭션이 되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자,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는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동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진행했던 데로서 연결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키마에 있던 것들을 컨텍스트로 다 옮겼습니다. 일단 먼저 엘리아스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KRW 비즈니스 크리에이트 프로덕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했던 방식, 요 방식이 아니라 요 방식, 요거는 별 상관이 없네. 일단 열어 놓죠. 그래서 어쨌거나 비즈니스라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홍 엔티티의 요런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이 상품은 누구 거냐니까 홍 엔티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컨텍스트를 쓰니까 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스키마 할 때는 요 문장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서로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상품을 하나 만들고 KRW라는 상품입니다. 지금 상품은 KRW라고 하는 상품을, 그죠? 한국 원화죠. 한국 원화를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한국 원화를 표준은행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표준화폐로 취득한다. 요게 무슨 말이냐니까 국적 통화를 표준화폐와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국적화폐와 표준화폐의 교환 이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스토리.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홍길동은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 뭐예요? 모든 자연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1인 법인을 대표 1인 법인으로 표명된다. 그죠? 홍길동도 자연인이고, 그죠? 그 홍길동은 자신이 자연인이면서 홍길동 엔티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홍길동 엔티티가 판매하는 상품이 한국 원화입니다. 누구에게 판매하느냐니까 표준은행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은 그 개인을 표명하는 경제적 엔티티에 의해서 대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좀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법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무슨
삼성전자 무슨 뭐 주식회사 뭐뭐 똥똥똥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자연인 전체의 주민등록증처럼 법인 하나씩 발부하는 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치 주민등록증 발급처럼 모든 개인에게 법인을 발급하는. 그렇다면은 모든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및 갱신하게 되죠. 요 개념입니다. 해서 트랜잭션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보이스 아이템즈는 수량이 이렇게 짜장면 둘, 짬뽕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즈는 어떻게 되나요? 복수형이고 어레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KRW라고 하는 상품을 넣는 거예요. 프로덕트 아이디 들어가 있고 프라이스 KRW 한국 원화의 값, 한국 원화 이론이 표준화폐로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퀀티티, 그걸 얼마나 사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원화를 2만 개를 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원화 2만 원과 표준화폐 일정 금액의 교환이 되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상식에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에 추가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인보이스 아이템즈가 되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즈에서 일단 한국 원화 상품 하나만 먼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자면 지금 짜장면 하나 한국 이걸 한국 원화입니다. 한국 원화 몇 개? 2만 개 원화 2만 개 원화 2만 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국 돈 2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2만 원이 1원짜리 2만 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상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글에서는. 다른 상품은 없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인보이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보이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데모 인보이스에서. 자, 이전과도 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렇게 전에 파람 해서 뭔가를 만들었었는데, 만들어서 인보이스 파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보이스는 지금 스키마이고 인보이시즈는 컨텍스트예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는 스키마던 것들을 파람을 여기 안으로 그냥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보이스 인보이시즈 스킴 아니네. 잠깐만. 이 부분 다시 넣고 이 부분을 다시 넣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보이시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인보이시즈 바이어가 누구냐? 갭코리아 표준은행이죠. 판매자가 누구냐? 홍길동입니다. 그냥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을 대표하는 엔티티죠. 홍길동 엔티티. 그죠? 그리고 이 홍길동 엔티티의 아이디 아이디는 여기 메인 아이디 요겁니다. 그리고 이 셀러의 아이디는 요 위에는 셀러 아이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매자인 표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표준은행이고 표준은행의 아이디는 메인 아이디 그리고 이 바이어 아이디는 요 아이디 특정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보이스에서 아이디 구매자와 판매자는 고유한 아이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5천억 건의 거래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5천억 건의 아이디 구매자와 5천억 건의 판매자 아이디가 생성되는 거예요. 만약 연간 5천억 건의 거래가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그러면 총 어떻게 되나요? 총 1조 개죠. 1조 개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에 누가 30년 전 오늘 제주도 한림읍에서 시내버스를 뭐 202번 버스를 한림 뭐 어떤 정거장에서 탄 사람이 누군지 거기 특정해서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간 1조 개씩 아이디를 생성하면 서로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요거 뭐예요? 요거 여기 16진수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이 됩니다. 1조가 아니 1조 개의 1조 개라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에 대해서는 KRW이고 그것의 가격은 0.0012, 즉 한국 돈 1원이 표준 화폐로 0.0012란 말이에요. 그죠? 퀀티티가 있고 서브토탈이 나왔죠, 이게. 서브토탈이 24가 나와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했죠. 어디서 계산을 했느냐니까 아마 인보이스에서 계산하지 않았겠는가 싶네요. 인보이스 EX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add total 부분 있죠? add total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는 add total이고 서브 total은 다르죠. 인보이스 아이템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서브 total 여기 있네요. 서브 total에서 서브 total 계산하는 알고리즘 밑에 증이돼 있죠. 이대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 코드대로.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씩 보셔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제가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벌써 한 두 달째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도 여러분들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인보이스까지 갔죠.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파트입니다. 트랜잭션 요걸 이제 트랜잭션을 넘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트랜잭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겠죠? 그런데 요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스키마에 있던 내용을 스키마죠? 스키마 요 여기도 트랜잭션 스키마는 아닙니다. 얘도 지금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트랜잭션 여러분 아시겠죠? 트랜잭션 여기는 스키마고 transactions in context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create transaction에 다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렇게 바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transactions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transactions 내용도 보시면은 스키마랑 한편으로 비슷하면서 약간 좀 달라요. 일단 ABC amount, ABC input ID, input name, gap Korea 등등등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새로 인보이스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데이터를 새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바이어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내용은 ended transaction. 그러니까 이 거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고 그리고 이제 피아트 크런시라고 해서 아까 2만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한국 원화 2환 2만 원 표시도 돼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락드 같은 경우도 있어요.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트랜잭션 스테이터스는 현재 처리 중인 거래다 라고 하는 거죠.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락드라고 하는 폴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가 합법적인 거래인지 불법적인 거래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보이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보이스에서 이걸 보고 수풀에서 뭔가 판단합니다. 뭘 판단하냐니까 이게 합법적이냐 이 거래가 합법적인지 유무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공정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요. 공정한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기타 몇 가지 뭐 등등등등을 판단해서 수풀에서 이 거래를 정확하게 결정을 짓고 이것이 오케이 그렇다 한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텍스 서비스에 통보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등등이 트랜잭션에서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인보이스까지는 거래 당사자들 둘 사이에 모든 것이 오가는 정보가 되고 그리고 트랜잭션 이 부분은 수풀에서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에 대해서 좀 더 2차, 3차로 검증하는 단계죠. 이 거래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혹은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닌지 등등을 판단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트랜잭션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구성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거래는 불법 또는 편법 또는 바가지 또는 이걸 뭐라 그러나 남을 속이는 걸 갖다가 무슨 속임수 등을 수풀에서 걸러내 딱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오픈AI에서 하는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픈AI 사이트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픈AI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취지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고 있는지. 자, 그게 트랜지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만큼 했으면은 뭐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 창을 가져와서 얘는 코리아로 로그인을 하죠. 코리아 로그인하고 얘는 우리 성춘향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성춘향 로그인하고 얘는 코리아@kr 템프 패스에서 들어오자마자 초기 화면도 좀 바뀌었어요. 이제 이전에는 그 유저들 목록이 쭉 나타났었는데 저는 바로 그 사람 이 코리아 하면 코리아의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춘향은 마찬가지 성춘향이죠. 코리아는 타입이 국가이고 성춘향은 타입이 사람입니다. 그죠? 내셔널리티 둘 다 사우스 코리아이고 그죠? 네임 이메일 등등 있고 엔티티는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엔티티 지금 현재 국세청하고 갭 코리아 고판 코리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엔티티 보시면은 이렇게 성춘향 엔티티 모든 개인에게 할당된 기본 디폴트 엔티티예요. 그죠? 여기에 그리고 토미 런치박스 얘는 일반적인 법인입니다. 토미 런치박스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일반 법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성춘향 들어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성춘향 엔티티 다른 말로 1인 법인입니다. 1인 법인. 요거 따로 나중에 좀 정리를 옆에 1인 법인으로 해야겠네요. 코리아 택스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자동 국세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갭 코리아는 국가 금융 인프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고판 코리아는 국가 물류 인프라로 구성을 합니다. 그죠? 좋죠? 깔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상품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홍길동도 있고 성춘향도 김밥, 오뎅, 뭐 떡볶이 이런 게 있었죠. 프로덕트는 성춘향이 만든 프로덕트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아, 지금 성춘향의 프로덕트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없죠. 토미 엔터티에 있죠. 그죠? 토미의 프로덕트랑 김밥, 떡볶이, 우동.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인이 다 성춘향이 성춘향의 소유 법인이지만 둘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움직이죠. 법인의 재무제표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법인이 두 개가 있든 뭐 백 개가 있든 각각의 법인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생성을 하고 갱신합니다. 그렇죠? 토미 런치박스 재무제표 프로덕트 있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인보이스를 만들었었죠? 인보이스 갭코리아와 홍길동 엔티티 요건 지금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홍길동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일단 어쨌거나 나타났으니까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인보이스입니다. 바이어, 셀러 그리고 토탈 얼마 피아트 크런시 얼마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 그대로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옮기겠습니다. 요거는 링크가 홍길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미스성 성춘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트랜잭션 누르면 같이 들어와 있겠네요. 트랜잭션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꽤 코리아.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인보이스랑 내용이 어떤 점이 다른지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깔끔해졌죠. 지금 인터페이스가 그죠? 뭔가 심플하면서 깔끔하잖아요. 왼쪽이 제목이고 오른쪽이 뭐 내용이고 이렇게 제가 또 우수한 웹 디자이너를 초빙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겁니다. 그냥 자 파이낸셜 리포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이 글의 결과가 여기에 다 기록되도록 구성하죠. 파이낸셜 리포트 있고 밸런스 시트 마찬가지 디폴트 값 다 제로 현재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밸런스 시트의 반영을 누가 하나요?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반영하는 게 수풀이 할 역할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 수풀을 진행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 하나씩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기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도 지금 현재 있고 직캡 코리아인가요? 코리아 택스 서비스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등등이다. 현재 초기 상태입니다.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밸런스 시트 연결 안 돼 있군요. 연결하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요 내용 이 트랜잭션 내용이 이제 수풀로 넘어갑니다. 수풀로 넘어가서 수풀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들 그러니까 수풀에서 하는 역할 요 부분이잖아요. 요 인보이스가 트랜잭션이 수풀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프레스 이 트랜지션을 가지고 뭐를 뭘 뚝딱뚝딱뚝딱 하고 그리고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죠. 뭐냐니까 각자의 글에 참여한 각자의 밸런스 시트에 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밸런스 시트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이 글의 내용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항목의 수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게 스프레드 역할입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